현역 은퇴를 선언한 리듬체조의 소년재가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후배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 이바지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년재는 오늘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17년간의 선수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수가 아니지만 앞으로 리듬체조 발전에 정말 기여를 많이 하고 싶고요.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국제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